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지사가 특검을 거부하는 건 범죄 연루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더 쥐었습니다. 야권과 법조계의 압박에도 이재명 후보와 여당 지도부는 특검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당내 경선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5선의 이상민 의원이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이 또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어서 이미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설계를 자신이 했다고 자랑했던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거부는 범죄 연루 자인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드루킹 특검의 쓰라린 기억 때문인지 아니면 김경수 지사의 악몽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검찰이 지금까지 뭐 친여 인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하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운운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 선관위원장인 5선의 이상민 의원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경찰, 검찰이 한다고 해도 종목적으로 특검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최단 기간 내에 이를 빨리 해소하고 대선 전국으로 전공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1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지만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실무를 담당했거나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 등 배경을 가진 검사들이 다수 포진하면서 야권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